자, 여러분 도커 허브가 뭔지는 아시죠? 도커 허브가 그냥 GitHub처럼 거의 GitHub랑 비슷해요. 다만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데가 아니라 도커 이미지를 공유하는 데예요. 거기도 내 레포지터리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할 수도 있고, 프라이베이트 저장소 있고, 퍼블릭 저장소 있고, 그렇습니다. 자, 23강 요거 한번 해볼게요. 도커 허브에 이미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도커 허브에. 자, 현재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엔진엑스 헬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이름이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도커 허브에 올리려면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도커 허브에 올리려면은 이미지 이름이, 네, 여기 레포지터리라고 하죠. 레포지터리 태그 하는데, 그 레포지터리가, 네, 아이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이름이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이름, 이미지 이름 바꾸냐? 그럴 필요가 없이, 자, 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자바에서 레퍼런스 변수가 있고, 얘가 이제 객체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객체 1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객체 1을 가리키고, 근데 뭐 이런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예, 자, A를 만들어서 B로 복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A 변수 안에 있는 거를 B 변수 안에 넣었다. 자, 그러면은 여전히 뭐예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둘다 같은 객체 가리키죠. 그러니까 B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객체가 복사된 건 아니고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복사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사실 얘가 이미지예요. 얘가 이미지. 이미지 고유 번호인데 이건 그대로 두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죠. 이건 그대로 두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단 도커 허브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면 그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지금 사인업을 해서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할 때 웬만하면은 아이디로, 이메일 말고. 그게 안 헷갈려요.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클릭해서 아무튼 요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장카 512.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난 도커에서 태그가 뭐냐면은 새로운 레퍼런스를 만든다. 지금 뭐예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그러니까 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걸 복사해서 이렇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처럼 취급돼요? 이게, 네, 도커 허브에 올릴 때, 네, 그쵸. 이게 내 아이디거든요? 이렇게 해야 내 걸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게 리포지터리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얘가 리포지터리 이름이긴 한데, 네, 여기는 앞에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태그인데, 이거는 보통 버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헬로, 엔진엑스 헬로 1 버전을 만들겠다. 하면 딱 치세요. 그러면은, 도커 이미지스에서 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추가된 건 아니에요. 똑같은 녀석인데, 똑같은 녀석인데, 네, 하나만 늘었죠. 그리고 실제로 얘를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도커 RMI로 하면은, 1까지 써야죠. 자, untagged 보이시나요? untagged. 그쵸. 실제로 이미지가 삭제가 된게 아니라 태그가 삭제된 거예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 올리는 건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도커 푸시 하면 끝이에요. 어떤 거? 나 이걸 올리겠다. 근데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 도커 로그인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 물어봐요. 장카512. 그러면은 여기 로그인 석세스 뜰 거예요.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자, 이제 푸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에 속지 마세요. 요거를 들어간다고 해서 뭐안 나와요.
근데 요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내거 리포지터리스가 있어요. 리포지터리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뭐예요? 아이디. 그다음 이건 뭐예요? 이미지 이름이다. 그러니까 제 거는 뭐죠?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허브.docker.com 리포지터리까지 도커까지 외우시고 요거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올린 게 나와요. 태그 1.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네. 일단 이렇게 하면 올라간 겁니다. 됐어요.